보약이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구만. 됐는데? 아 너무 싱겁다. 조금 더요. 아니 짜증. 어머니 이거 넘치라 잘 가주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아 해주셨네. 어머니 간장 더 넣었죠? 조금만 넣었어. 맞잖아. 아까보다 조금 짠 것 같은데. 물 좀만 더 넣으면 아니 워낙 싱겁게 먹어서 그래. 이게 정상이라. 물 좀만 넣으면 안 돼? 나도 싱겁게 끓인... 먹거든. 아... 됐어. 이 정도 하면. 제가 먹어보니까 싱거워요. 그럼 됐는데 이러니까 어머니 이것도 짠대요 이러더니 물로 다시 부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 괜찮도 말로 묻히는 게 있어요. 속을 화가 제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수영을 못하시죠? 동님이도 수영을 그렇게 못하대? 우리 아들 바닷가에 살아도 재영이도요? 겁나가지고 못 보냈어. 와서 그네 좀 타보세요. 여기 뭐 구경하기도 없네. 덜 있어 뭐.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덜이고 있는 게 내 보고 사는데 뭐. 아이고 아이고 그네네 그네. 아유 내서 바깥에 안에 이게보다 덥다 이거 나오니까네. 오 이거는 꼬랑지가 이게 크네요. 아 거기 천물이라서 그렇지 방울 대추 방울도 마도. 여기는 어떠세요 펜션은? 전도 펜션 처음이네. 펜션 뭐 가족 단위로 와가 조그맣게 저가 이거 해먹고 만들어 놓고 그랬지. 조그맣게 저가 이거 해먹고 만들어 놓고 그랬지. 우리는 햇빛 때 자꾸 뭐 마당에도 나오면 햇빛이 강하지. 또 파트도 가면 해가 금방 뜨면은 햇빛 받지. 아유 이제 햇빛이 아주 지겨워. 아니 네. 그거 묻고 말고. 아니 저기 가서 굵은 거 하여. 어 부러졌네. 참 뭐해. 아까 거기 그 신현준 거기는 처음 보셨군요. 원래 나는 신현준이라 하길래 옛날에 그 영화 배우 나이 많은 양반 그 양반인 줄 알았지. 아니 젊은 양반인데. 근데 정숙이 언니나 정님이나 해가지고 여행 간 적이 없죠? 없고 여행 뭐 시월에서 뭐 가족 단위로 해가요. 여행 안 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갈비도 가가 겨울까지 가요. 그 해가에 먹고 오고 그거지 뭐 시골에 앉아가지고 뭐 가족 단위로 여행 다니고 그런 게 없어요. 제주도는 그, 언제 가셨어요? 제주도는 아마 우리 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갔는데 아, 중학교 다닐 때 갔는데 그때 제주도 갔고 제주도 두 번 갔어. 한 번 가야 볼만 해도 두 번 가야 볼 것도 없어요. 제주도 한 번 가셔야 되겠다. 이제 못 간다. 왜요? 허리가 아파. 비행기 타고 멀미 나고. 뭐 그 이제. 아이 허리 아파 못 가고. 비행기... 아니면 부산에서 배 타고 가던가 그래야 돼. 그러면 해도 이거 담아가지고. 네, 그렇죠. 미리 네. 담아놓으면 안 되고. 네. 제가요, 사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네. 유리 그 처음 그 커피가 발견이 돼가지고 먹기 시작했대요. 에티오피아 커피 originating from the Kana, the birthplace of coffee. Since then, our company has been lucky to come from the different highland region. 야. 시식을 한번. Thank you. 아, 우리 장을 봐야 되는데요. 장을? 네. 선착장 이런 데 가면 회 종류를 팔 거야.
회도 좀 살까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